아니 차지훈 선수 강철 깃발. 차지훈 선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성이 안 나오거든요. 자, 예, 차지훈 선수 안 들리네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면 어쩔 수 없이. 네, 차지훈 선수 유리하네. 예, 잘 들립니다. 적군의 비거점을 차지. 예, 예. 예, 예. 시가 있는데 캐포를 써야 되는 아픔인데요. 아니 세팅 이상해 이제.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 차지훈 선수 오늘 좀 아쉬운 경기 결과가 됐는데, 아무튼간에 지금부터는 그 각 팀장님들께 나 차지훈은 어떤 사람이고 나를 뽑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. 이거 좀 함락시켜. 아군. 요. 굉장한 이력입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. 요. 생각보다. 아니. 예. 기본기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기일까요? 아, 뭐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뭐 푸시라던가 구석재에서 이제 쉼이라던가. 애드는 대부분 이제 감세시긴 하지만 정탱 상황에서 정확하게 정탱을 넣을 수 있거든요. 와, 이 엄청난 자기 어필인데요? 끝인가요? 네. 네? 네? 실력으로 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 모두 이기면은 일본님이 1등을 하시고 바로 장계풍 자네 편이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지 말게. 상대도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. 아야 상대도 울음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끼지. 아 설계였다. 두뇌 플레이를 두뇌 플레이어네. 야, 야 그림 그렸다 이거죠? 뭐 네, 일단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. 전선은 자네에게 알겠습니다. 키웠어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줄게. 마무리할까요? 아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차지훈 선수 잠시 기다려주세요. 예.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오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적인 두뇌의 소유자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빅피처라면 네. 팀전의 오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물론 스파는 뱀픽이 없지만 네, 팀게임에 굉장히 유리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다음 선수 한번 모셔보시죠. 네. 아마 디스코드 보시면은 바로 네. 크로제바 선수 인터뷰 채널로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크로제바 선수 인터뷰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크로제바 선수 아 왔어요. 네.